유격수가 잡기 편하게 토스를 해주셔야 돼요. 근데 가까워질수록 공을 세게 주시거나 이제 좀 강하게 주시면은 받는 사람이 부담스러워요, 굉장히. 그래가지고 짧은 토스는 약간 그 유격수가 잘 편하게 살짝 앞에다 띄워준다는 느낌으로 그냥 포물선을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. 그리고 이제 스텝은 공을 잡으시고 이 왼쪽 다리가 이제 베이스 쪽으로 넘어갈 때 넘어간 동시에 손을 같이 빼는 거예요, 이런 식으로. 그리고 디딜 때 토스가 이루어지는 거죠. 다시 한번 잡고 손이랑 다리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, 나가면서. 그리고 디딜 때 토스. 상대방한테 살짝 띄워준다는 느낌으로 공을 토스해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스텝이 되실 때는 공을 잡으면서 이 왼쪽 다리가 이제 넘어가는 타이밍에 토스를 해주시는 거예요. 다시 공을 잡고 왼쪽 다리가 넘어가는 동시에 토스. 이 반동을 내가 같이 이용하면서 토스를 하셔야지만 좀 더 정확하고 강한 토스가 가능합니다. 상대방이 잡기 굉장히 부담스럽게 주시면 힘들어요. 잡기 편하게 주시는 게 좋은 겁니다. 자, 지금처럼 스텝을 미리 공을 잡으실 때 이렇게 틀어놓고 토스하는 방법도 있습니다. 토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공을 잡으시고 조금 먼 거는 강한 토스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 하체를 사용을 하셔야 돼요. 이 하체를 이 왼쪽 다리를 오른쪽 다리로 이동한다는 느낌으로. 다시 잡고 이동한다는 느낌으로 여기서 이제 토스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. 자, 이동하면서 토스. 다시 한번 이 하체를 강하게 주면서 그 가속도로 중심 이동을 하면서 강한 토스를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하이. 병원에서 다시 한번 한 번만 아 모르겠어. 아니 빨리 얘기해봐. 알았어. 아 싫어요. 아 얘기해보라고. 아니 안 올릴게 진짜. 아, 얘기해봐 뭘 왜 진짜. 지금 생각하냐고. 빨리. 아 저 아프다고 해야 됩니다. 야 빨리 얘기해봐. 아프냐. 그 이게 어? 뭐 이렇게 아프다 그래가지고 뭐가 의심된다고? 아 몰라요. 병원에서 A형 간염도 의심된다고 하니까 저 O형인데요? 그랬다고? 안녕하세요. 저 A형인 줄 알았어요.